그다음에 뭐 건물 내에서도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이런 거라든지 뭐 지하철 접근성, 배후 수요, 몇 차선을 끼고 있느냐. 네. 엄청 까다로워요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담배관은 네. 첫 번째 거리 제한, 네. 두 번째 층수나 연면적으로 보는 구내허가, 네. 세 번째 평수허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요? 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웬만한 데는 다 담배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 같은 데가 담배가게가 좀 네. 추가로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기존 상권 같은 경우는 네. 담배권을 추가로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인수해야 되는 건가요? 아, 기존 가게는 네. 담배 팔던 사람이 폐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네. 공고가 뜹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건물 있죠. 네.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네. 뭐 지분이 나오겠죠. 몇 다시 몇 번지 네. 몇 호 네. 여기가 폐업을 하였으니 네.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시라 이래 네. 공고가 떠요. 네.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를 우리가 매일 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창업할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앞 사람은 담배권 폐업, 네. 뒷사람은 신청. 네.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일주일 동안 공고가 뜨고 네. 일주일이 지나면 담배권이 넘어가는 거죠. 폐업과 신청, 담배권이 양수양도는 아니고요. 네. 폐업과 신청식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신축 분양상가 있죠. 네. 지금 여기도 오다 보면 옆에 뭐 현대 테라타워라든지 그렇죠. 네. 예, 예, 지산을 짓고 있는데 네. 또 새로 지으면은 또 이제 담배권을 누군가가 따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신축 건물은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그래서 담배를 원하는 사람 있죠. 네. 뭐 청소년이 많이 드나드는 만화방이나 네. 문구점이나 약국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중에서 네.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시설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첨이 또 안 돼요. 네. 시설이 되어야 돼요. 부동산 같으면 뭐 책상이 있다든지 네. 편의점 같으면 냉장고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열대가 있다든지 네. 시설이 된 사람 한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예,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인 양도 양수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양수 양도는 안 되고요. 네. 폐업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일주일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설명했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누가 봅니까?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넘겨주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만 조용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표현을 할 때 담배권을 팔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갑니다. 오갈 수도 있겠네요. 5천만 원, 네.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금품이 오고 가고요. 지방 같은 데는 사실 좀 금액은 작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돈을 주고받으면서 담배권을 넘겨줄게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넘기는 것 같지만 그쵸. 네, 양도 양수는 원래 아니라는 거. 네. 네, 폐업과 신청이 따로 된다는 거. 이게 네. 그리고 또 뭐 시설도 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십사리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십사리.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6년째 하다 보니까 네. 전국을 다닌 지는 제가 한 십몇 년 되고 네. 강의한 지 6년 됐는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아, 그러면 담배부터 따놓고 비어 있는데 그렇죠. 담배부터 따놓고 편의점에 넣으면 네. 안 되느냐는데 안 됩니다. 예, 그건 만약에 편의점을 넣을 것 같으면 주변에 담배 가게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알아볼 필요 없고요. 편의점에 전화 한 통하면 편의점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담배를 땁니다. 이게 주인한테 담배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요. 아. 직접 운영할 사람한테, 주인이 운영한다면 주인한테, 네. 주인이 세를 낳는다면 세입자한테 담배 허가가 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가에 이제 내가 진짜 유명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대형 브랜드들을 입점시켜서 상가의 가치를 올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입점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프랜차이즈 입점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도 옛날에 전화 많이 돌려봤는데 네네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무려 6천 개가 넘어요. 네. 우리 저 건너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네, 네. 일본이라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제가 알기로 한 5천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뭐 브랜드가 많은데 네. 스타벅스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개념을 따지면 프랜차이즈는 가맹이라는 뜻입니다. 가맹점. 그렇죠. 네. 근데 스타벅스는 가맹이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죠. 네, 직영이죠. 네, 그래서 본사랑 건물주가 계약을 한다 해서 이게 직영이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직영이거든요. 본사랑 계약을 해도 가맹점주가 있으면 그건 가맹인 거예요. 네, 네. 네, 어떤 사람은 좀 착각하는데 이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인데요. 예를 들어 뭐 맘스터치 네. 이런 거 올리브영 네. 가맹되잖아요. 백다방 네. 편의점 네. 이 가맹인데 근데 이걸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저도 예전에 전화를 많이 돌려봤는데 뭐 이제 담당자가 저한테 네. 몇 평이에요? 월세 얼마 받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전면의 길이가 뭐 3.5m는 돼야 돼요. 이게 뭐 업종별로 다른데 그다음에 뭐 건물 내에서도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이런 거라든지 뭐 지하철 접근성, 배후 수요, 몇 차선을 끼고 있느냐. 네. 엄청 까다로워요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어넣기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돈을 주고 네.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네. 뭐 프랜차이즈 창업. 네. 네이버에서 뭐 창업 컨설팅 네. 이런 식으로 쳐보면 뭐 많이 떠요. 네. 그 관련되신 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뭐 시흥 창업 컨설팅 뭐 평택 이런 식으로 한번 많이 뜨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브랜드 좀 집어넣고 싶은데 하면 그분들이 뭐 중개사 수수료에 거의 몇 배 정도 되는 아마 좀 많은 돈을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실에 브랜드를 집어넣는 그 전문가분들이 계시고요. 중개가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중개는 중개인데 네. 이제 브랜드 전문 중개죠. 이런 분들이 따로 계시고요. 네. 아니면 완전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네.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네. 스타벅스라든지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네. 이런 유명 브랜드들은 더더욱 넣기가 좀 힘이 든 부분이라서 이럴 때는 또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인맥이. 그리고 상가를 샀는데 사고 나서 네. 스타벅스 전화를 했어요. 네. 입점 가능하냐고. 네. 사고 나서 네. 안 된다 그러면 못 줄 거예요. 근데 인맥이 있으면요. 네. 인맥이 있으면 네. 사기 전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연예인 박명수죠. 아내, 네. 박명수 아내군. 예예. 예. 네. 박명수 씨가 그 부인하고 이제 부동산을 좀 잘 아는데 네. 이분이 스타벅스를 두 개를 넣어서 수십억을 남기고 팔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명수 그분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스타벅스 담당자랑 원래 아셔요 이분이. 아...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박명수 와이프가 네. 네, 박명수 씨 와이프가 상가를 사기 전에 네. 스타벅스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군요. 예, 입점이 되는지를 뭐 이렇게 확인해봤다. 야... 네,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됐는데요. 그래서 인맥이 네. 예, 바로 재산이 되는. 물론. 다단계처럼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치. 하지만 좋은 인맥들은 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뭐 제 방송을 통해서 뭐 저와 네. 또 대표님과 네. 아니면 또 앞으로 계속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또 촬영을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 가도 계속 쭉 예, 예, 우리 이 대표님을 통해서 네. 좋은 인연이 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서. 아, 이미 유명하신 채널인데. 아니, 아니, 요즘 경매 같은 거 좀 보면은, 그, 테크노마트, 이런, 이제, 고층, 그, 테마상가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뭐, 3평, 4평. 네네네. 전용 면적, 이렇게 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길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이런 부분, 상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테마상가. 아, 테마상가 한물 같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가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 몇 년간 보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물론 코로나 영향이 크지만 일단 코로나가 없다 치고 생각해봐도 면세점이나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 뭐 동대문 테마상가라든지 이런 데 구매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동대문 같은 경우도 그 앱을 만들어서 네. 동대문에 직접 오지 않고 네. 앱으로 이렇게 뭐 또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 이 오프라인 가게들이 네. 코로나가 끝나도 살아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뭐 여행사라든지 여행사가 코로나가 끝나면 살아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행사라는 코로나 전에도 폐업률이 속출했어요. 왜? 글로벌 앱 있죠. 네. 익스피디아 같은 글로벌 네. 여행사. 네. 이런 글로벌 앱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살아날 수 있느냐? 네. 코로나 끝나면 살아날 수 없느냐?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가가 참 어려운 분야죠. 예. 이제 아까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상가 네. 시장이 되게 격변기인 것 같아요. 동시는 넘치는데, 유동성 때문에 뭐 상가가 좀 많이 가격이 높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신도시도 많이 지어지면 뭐 분양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상가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가를 저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층 단지의 상가 네. 예, 수익률 잘 보시고 네. 예, 그리고 아까 주변 공실 월세를 보시라 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1층 단지의 상가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만약에 뭐 코로나가 또 터져도 네. 1층 단지의 상가는 계속 안전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저렴한 물건들 네. 지금 상권이 완전히 붕괴된 곳들이 많습니다. 네. 신사동 가로수길을 가봐도 그 잘 나가던 상권이 맞습니다. 공실이 크게 증가했죠. 네. 주인은 월세를 낮춰주기 싫어요. 그쵸. 월세를 낮춰주면은 매도할 때 또 싸게 팔아야 그쵸. 되니까 그래서 주인은 월세를 낮춰주지 않고 장사는 안 되니까 공실이 당연히 증가하죠. 그쵸. 그래서 전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또 비싼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님 어떻습니까? 뭐 30억, 50억 뉴스 많이 나오죠. 네. 근데요, 꼬마 빌딩이 의외로 제일 많은 것도 많아요. 5억, 6억, 7억, 8억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 대출을 내면은 뭐 자기 돈 한 3, 4억대. 그쵸. 경매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한 돈. 네. 그리고 구분상가 같은 경우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현장을 가보시면은 구분상가 1층이요. 네. 뭐 10억짜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층이 1억대, 2억대. 3억대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 부산에 네. 아파트 상가 1층인데 2억짜리 하나 봤어요. 월세 100만 원 나오는 네. 거. 2억짜리.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팔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것들은 중개사 여러 군데 부탁을 하면 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수급비도 좀 많이 드리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1층 또는 토지가 오르는 꼬마 빌딩 네. 또는 주택을 상가로 개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개사 여러 군데 부탁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상가 투자 예, 위기를 네. 기회로 공실이 비교적 좀 적은 네. 이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가 그 평수는 몇 평 정도 하면 무난하게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상가 평수는 네. 너무 크잖아요. 네. 만약에 1층인데 네. 한 50평이다. 네. 야, 1층이 50평.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분할을 하면 됩니다. 네. 분할하면 101호가 101-1호, 101-2호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겠죠. 네. 그거는 그 해당 물건 건축사한테 맡기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1층 같은 경우는 한 10평에서 네. 30평 정도가 세를 넣기에 굉장히 적당한 평수고요. 근데 층수가 올라가면 네. 좀 커져야 되고요. 그쵸. 왜냐하면은 층수가 올라가면 판매하는 업종보다는 주로 이제 식당이나 그쵸. 학원, 네. 병원, 헬스 이런 거 큰 평수가 들어오죠. 사무실. 네. 그래서 올라가면은 뭐 보통 한 30평, 40평, 50평, 60평 이렇게도 넣어요. 병원 같은 경우도 뭐 보통 한 뭐 5, 60평이나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하니까 위층은 평수가 넓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물론 너무 크면 곤란하겠죠. 200평 이래야 되면 곤란. 한데 아니 그런 거 가끔 경매 받아가지고 네. 세입자 안 구해준다고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200평 이런 거 분할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 분할하면은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네, 네, 네. 네, 어쨌든 1층 같은 경우는 10평에서 한 30평 정도가 시설 투자비도 그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세입자하고 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너무 넓은 평수를 사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봐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분들,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함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성장일기, 예,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투자는, 보통 아파트 갭투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 우리가 갭투자만 할 수는 없어요. 왜? 수입이 없죠. 대출이 안 나와도 갭투자는 합니다.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10채, 20채 사죠. 네. 그런데 수입이 없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특히 대출이 막힌다면 그래서 월세도 들어와야 되고 갭투자나 이렇게 시세차익 겸 투자 있죠. 네.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세차익과 월세 투자를 같이 병행하셔서 네. 저처럼
아파트도 투자. 예. 그 다음에 상가도 투자. 하셔가지고, 시세 차익도 보시고, 월세도 받으시고. 네. 구분 상가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네. 왜냐하면요. 통상가는 땅이 오르잖아요. 네. 구분 상가는 땅이 안 오르고. 그쵸. 월세만 받는 건데, 그것도 금리가 오르면 내린다 생각하니까. 네. 근데,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네. 구분상가를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요,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가지고 있으면 안 팔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월세 500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6천이에요. 네. 그러면 5년이면 3억의 월세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땅값이 안 올라도, 그거나 그거나, 땅값이 오르는 거나 월세가 쌓이는 거나 네.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가는 좋은 점이 아파트는 팔아야 돈이 됩니다. 네. 팔아야 맞죠. 네. 팔아야 돈을 챙기는데 상가는 안 팔아도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 팔아도 부동산은 살아있고 월세는 계속 들어오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나이 60, 70, 80 돼서 네. 이렇게 이제 폰을 보는데 이제 노안이잖아요. 네. 잘 안 보여 화면이. 네, 그렇죠. 근데 계속 이제 입주 물량을 분석해야 돼. 왜 피곤해. 네. 네, 그런데 네. 상가는 뭐 입주 물량 뭐 그런 것도 없고 네. 하나 잘 잡아놓으면은 뭐 분석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네. 대신에 위험하기 때문에 네. 길목이나 네.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목 부동산 연구소 카페 뭐 가입하시면 네. 그 쪽지로 저한테 보낼 수가 있죠. 아니면 책에 있는 이메일 주소나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면 또 연락처 알려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랑 상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쪽지를 보내면 다 답을 해주세요? 전부 답을 다 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오시는 분도 한 6,500분 정도 계신데 네. 다 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상가를 이제 하시기 전에 꼭 그 길목, 김세호 작가님 오셔, 한번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